한 군인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저는 제6군단 5기관 야단 전차 조종수 하사 편 휘소입니다. 네. 변호사의 등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군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육군은 물론 타군에서도 이제 처음 있는 일에다. 해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외신은 변하사를 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he's accused the military of deep-rooted intolerance. The army says she is unable to continue service. 군 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거고 저도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반대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군에 보내달래요.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가 있다. 결국 육군 본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을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바로 그날 변하사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지난 1월 22일 대한민국 육군은 변희 수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군 복무 도중 성전환을 한 건 국군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군은 변하사가 조용히 전역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했을까?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강제 전역까지 시켜야 했을까? 우리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제작진은 변하사와 오랜 시간 논의를 했고 변하사는 PD수첩 카메라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변희수 하사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지만 변하사는 여전히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부사관 특성화학교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힘들었죠. 힘들어가지고 뭐 약으로 버티기도 했었고 대부분은 이제 지지해주는 응원 네, 그런 걸로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변하사는 법적으로도 여성입니다. 그녀에게 군인은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 중학생 때 생기부, 고등학생 때 생기부 그 직업 쓰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1, 2,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다 1, 2학기 총 12개잖아요. 12개가 싹 다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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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이렇게 싹 다 채워져 있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 부사관 특성화고를 선택했고 졸업 후엔 육군 부사관 훈련도 마쳤습니다. 2017년 임관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기갑으로 섰습니다. 저를 빼고는 이 2명이 떨어졌었고 너희들은 이제 40대1을 뚫고 올라왔다고 이번 경쟁률이 셌다고 그러니까 니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동료 군인들은 변하사를 좋은 군인으로 기억합니다. 용사분들 잘 끌고 그러는 데에는 문제는 없으셨나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조용하고 그리고 그냥 만화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되게 잘생겨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와서 그냥 이 생각했죠. 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며 전차조종 A 성적을 받았고 참모총장상도 받았습니다. 이 목숨, 어차피 저 같은 목숨 조국에 바치겠다. 이
일념 하나로 저는 군인이 된 거예요. 변한 사람이 있을까요? 군인으로 평생 살아가리라 다짐한 변하사에게 말 못한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상 목표는 없었습니다. 진짜 옥상에 몇 번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그 태권도, 그 띠로도 몇 번 목을 매보려고 해봤던 적도 있고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예요. 거울도 보기 힘들었었고 뭐 불 끄고 아예 씻을 때도 불 끄고 씻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떠올릴 만큼 자신의 몸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군인이 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이게 막 1년, 2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제 삶을 지속할 그 평생을 가야 하는 거잖아요. 버티기가 힘들죠. 차라리 빨리 끝내고 그 이 삶을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 여성의 몸에 갇힌 남성.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의 진짜 성이 다르다고 인식합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 스트레스, 고립감 같은 성별 불쾌감에 시달리는데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성적 지향과 실제 그 생물학적 성적 지향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것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를 질병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때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되면 그 불쾌감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빈도도 올라가고 우울증의 빈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입대를 하면 사라질 줄 알았던 고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진짜 불 꺼놓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다시 잠들고 이제 일어나면 다시 출근하고 그러는 삶이 일상이었죠, 진짜. 그런 생각을 계속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억누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버틸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게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성전환 수술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고민하던 변하사를 응원한 것 동료 부대원이었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지금쯤 뭐 수술을 시작했겠구나. 뭐 수술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부대 지휘관은 물론 군단장까지 변하사가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대장님도 오셔 이제 말씀 나눴고 그렇게 제가 다시 원하는 모습을 찾고 와서 이렇게 군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여단장님도 직접 저희 대대로 오셔가지고 저랑 면담도 해주시고 수술 잘 마치고 와라. 덕분에 모든 절차를 밟아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변하사가 수술까지 결심한 건 군복무를 계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는 변희수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이유는 심신장애였습니다.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하사의 긴급 구제를 결정하고 전역심사를 3개월 뒤로 미룰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에서 성전환 수술을 신체 장애로 판단을 해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그대로 전역이 결정될 경우에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규칙의 조사 기한을 참고해서 3개월 정도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육군본부는 변하사의 강제 전역을 통보했습니다. 의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장애 상급 판정이 나온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른 겁니다. 성전환 수술과는 눈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심신장애 3급은 어떻게 나온 걸까?
간부급 군인이 복무 중 장애가 생기면 전역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음경과 고환에 장애가 생기면 각각 장애 등급 5급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전역이 가능한 장애 3급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고환이나 음경 상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것은 사고로 인해서 고환이나 음경을 상실하게 되고 이 부분을 이유로 전역을 시키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닙니다. 등급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보내는 게 적법하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게 그런 거죠. 그 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현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전역시키면 안 되죠. 변호사가 복무 중 수술까지 결심한 데는 소속 부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바꾸면은 부대를 재배치시켜주겠다. 다른 전투부대로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다 인사받으면서 그때 떠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듯이 떠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속 부대에서는 전역 심사위원회에다가 변희 수하사가 계속해서 복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변희 수하사의 정체성이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변하사의 군복무를 지지했다는 부대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변하사 지지해주는 의견서 같은 것도 같은 부대에서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지금 어떤 외부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육본의 공보 정부 쪽에서 그쪽에서 어차피 다 통제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락을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부대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는 서둘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역해야 될 사유인지 공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관련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그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희 수하사 강제 전역에 대한 육군본부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지만 심신장애 규정에 따른 전역 결정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군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전직 사성 장군이 단서를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2017년 공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입니다. 그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환자 복무라는 것은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60만 대군 우리 국가의 방위 안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간 경험한 저희 군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다. 우리 군은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 집단이거든요. 일부 언론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여군들이 복무를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군인들이 복무를 원하고 소정의 어떤 요건을 갖춰 선발이 된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은 당연히 국가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여군대 뭐 남군 혹은 여군대 트랜스젠더 여군이 소수자 대 소수자잖아요. 이런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네, 변호사에게 군은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설. 네, 전설이죠, 전설. 전설. 네, 전설 이소대. 전설 이소대. 네. 왜 그렇게 불러요? 네, 아니 진짜 이때가 전설이었어요. 이 용사 하나 하나가 다 일 잘했어요. 막막하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도 보이지도 않고. 여기요? 네. 그래도 변하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군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길 기다립니다.
제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제 조국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이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변하사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셈입니다. 현재 변하사는 군의 전역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하사의 등장은 군에게도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강제 전역시켜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볼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변하사와 같은 트랜스젠더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통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낸 순간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이들의 목소리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특정한 소수자들의 인권만을 강조해서 일반 다수 국민을 역차별받도록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인권의 실체인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 대우를 해주라. 그럼 우리나라에서 소수란 개념을 우대하려면 범죄자들도 다 소수예요. 연쇄살인마도 소수예요. 우리 보면 알코올 중독자, 무슨 마약 중독자 다 소수예요. 트랜스젠더에게 일상은 때론 공포입니다.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히 혼자 온다 그랬나? 옷을 이렇게 막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막 헤집더니 오늘은 왜 브라자를 안 하고 왔니? 약간 이런 이것도 되게 심각한 얘기지만 이게 오히려 장난축에 속하는 정도고 뭐 이거보다 심한 그러니까 진짜 뭐 말 그대로 강간 아니면 중강간 약간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이 겪고 저도 사실 많이 좀 겪고 힘들었었고 커밍아웃을 했든 안 했든 직장을 다니는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차별과 괴롭힘에 시달립니다.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겨울 씨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성별 정정을 받기 위해 판사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진단서도 받았고 뭐 정신과 진단서 또 수술하고 나서 또 산부인과 가서 수술이 잘 됐다 약간 이런 진단서까지도 이제 받아가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제 법원에 갔더니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판사분이 이제 뭐 일어나 보세요, 앉아 보세요, 뭐 뒤돌아 보세요. 약간 이렇게 사람 품평하듯이 돼지고기도 아니고 막 이러시다가 이제 뭐 좀 얘기가 좀 되다가 이제 뭐 수술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세상에서 트랜스젠더가 설 곳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친구들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아니면 뭐 환갑 약간 이런 좀 즐거운 경사면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누구 장례식, 어떤 언니 장례식, 어떤 동생 장례식 이런 식으로 이미 10대 뭐 후반부터 이렇게 계속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나게 되고 트랜스젠더에게 죽음은 그리 먼 얘기가 아닙니다. 설문에 응한 255명의 트랜스젠더 가운데 15%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게 어떤 건지 홍석천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미워. 너 왜 이제 와? 2000년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후 세상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99.9% 다 저보고 죽어라 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정말 제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커밍아웃한 게 한 20년 전이고 그리고 오늘의 이 현 상황까지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제 느낌상 별반 변화가 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크게 바뀌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동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아니면 이성애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001년 하리수 씨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하리수 씨입니다. 막연하게 느끼던 거부감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가 모두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37살의 임푸른 씨는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혼자 사시는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제 옷방인데 제 옷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푸른 씨가 가장 아끼는 옷입니다. 그 점잖은 자리에 꾸미고 가고 싶을 때 많이 입었던 옷이긴 한데 제가 동생이나 그런 친척들 결혼식에 갈 때도 여자 옷을 입고 간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다들 저를 남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 정장을 입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 동생 결혼식도 전 못 갔고요. 여성으로 살아가는 푸른 씨는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약 57%가 수술을 받지 않은 비수술 트랜스젠더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 성별 정정도 못했습니다. 뭐 사회 전반적으로 다들 평범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서 등본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투표할 때 신분증 제시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푸른 씨는 여전히 법적 남성입니다. 문제는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해때 썼던 가발이 이거예요. 짧은 머리 가발. 이거를 쓰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다니고 그랬죠. 여기 이거를 쓰고 장장을 입고 네, 그들을 갖춰 신고 그러고 면접을 갔죠. 그런데도 뭐 제가 봐도 이거를 쓴다고 해서 뭐 남자 같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현장 경험도 풍부하지만 면접조차 통과하기 힘들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와 저를 같이 일할 수 있는 상대로 보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떤 사회 낙오자라든지 혹은 정신질환자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조차 생각을 못하는? 푸른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님에게 가장 늦게 알렸습니다. 한동안 가족과도 서먹했습니다. 어머니 집에는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거의 한 달 가고 싶으면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족들이 너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내 가족이 트랜스젠더인 걸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오지 마라. 와도 명절 때만 와라. 누구보다 가족에게 이해받고 싶지만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네. 저 왔어요. 왔냐? 네. 말도 좀 왔어. 야, 뭘 들고 와. 아이고. 왜? 내 머리 가지고 그래.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언니? 한 3주 되지 않았어요? 얘가 바빠갖고 차를 못 와요. 11년 전, 푸른 씨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쁘신데 뭐 안 바쁠 때 오셔야지 뭐 어떻게.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푸른 씨는 이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희성인데. 희성이? 응, 우리 아닌데 이거? 아, 이게 돌 사진이네. 돌 사진. 지금 보니까 돌 사진. 누가 봐도 남자로 태어난 아들이 갑자기 여자가 되겠다니. 그때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썼다는 푸른 씨의 편지를 아버지가 태워버렸을 정도입니다. 아빠랑 오늘 날 간호국 때서 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지. 뭐. 내 자식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상처도 많이 받고 나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점점 가면 또 내 자식인데 뭐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가 제일 괴롭지요 사실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이 부모가 감싸지 않은 거 누가 감싸겠어요? 남이 누가 감싸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감싸야지. 자기 일이라고 버립니까? 아니면은 애가 잘못됐다고 해서 버립니까? 자식인데 어쨌든 죽어나 사나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더라도 가족들의 이해만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억지로도 것 같아. 아유, 그 내 손 만지지 말고 얘 자. 누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언제까지나 자신을 감추며 살 수는 없습니다. 푸른 씨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1호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별의 요인은 다양하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커밍아웃을 해도 내가 트랜스젠더라도 평범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평범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평범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커밍아웃에 있어 망설임이 없어지는 세상이야말로 정말 좋은 세상이겠죠.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젠더를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했었지만 2018년 해당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성별불일치로 항목을 변경하면서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하리수 씨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힌 게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트랜스젠더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말 서울의 한 여대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논란이 이어졌고 입학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1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0학년도 법학부의 한 합격생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첫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좀 기뻐하면서 좀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기분도 좋았고 합격을 했으니까. 트랜스젠더 A 씨는
수능 시험 전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대 지원 동기. 아, 법대를 일단 쓰고 싶어서 숙대는 썼고 그냥 원래부터 법학에 좀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막 책도 사서 읽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 합격생 소식에 숙명여대 학생들의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숙사 와서 버튼이 똑같은 학생으로 있어요. 그 다니고 보니까 저런 거 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트랜스젠더가 우리 학교 오므로써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있잖아요. 뭐 그들을 싫다고 얘기하지만 혐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의 당연한 기본권이고. 입학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들을 교내에 연달아 붙인 것입니다. 대자보에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들도 가득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입학하면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겠다는 협박성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TF팀까지 만들어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추진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되게 잘 그냥 묻어나게 보고 일단 첫 번째는 남성 여성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트랜스젠더 수술이 정말 성기성형 수술에 불과한 건데 그런 성기성형 수술이 여성임을 규정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외형이 성기 외형이 여성의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성을 주장하는 건 여성의 신체를 단지 성기로만 성기의 모양으로만 규정짓는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법적으로도 이미 여성인 A씨를 남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토끼 탈을 쓴 늑대처럼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인 터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여자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뭐를 근거로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된다. 받음으로써만 그 성별로 인정받음으로써만 어떤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주장이 바로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나의 성기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온 게 페미니즘이었는데 지금 트랜스젠더 배제를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다시 그 성기 환원주의 혹은 생물학적 본질주의로 돌아가서 성기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퇴행했다라는 거죠.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습니다. 성전환 수술 역시 할 수 있다는 의견은 60%에 이릅니다. 이미 그런 어떤 성별이분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트랜스젠더가 이제 존재로서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뭐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는 좀 아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입학하면 여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끼리만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안정성이나 좀 편안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여장 남자가 뭐 침입했다는 소식이 많다 보니까 20대 남성이 가발과 치마 등을 이용해 여성으로 위장해 여대 캠퍼스와 건물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대전의 한 각종 범죄 때문에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는 게 현실인데다 트랜스젠더 학생 때문에 기숙사나 화장실 사용마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난 건 아니죠. 뭔가 이렇게 편견도 갖고 있고 또 뭔가 성 도착자들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거죠. 트랜스젠더가 살인, 폭행 또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봐야 될 문제지 반드시 트랜스 젠더라고 한 속성 때문에 달리 취급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트랜스젠더 A씨의 입학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A씨의 합격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학생들도 나섰습니다. 아, 선생님 이름 적혀있어요. 환영한다고 저도 입학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쓰고 여기도 이제 환영한다고 써놨는데 합격생 A씨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법학부 선배가 쓴 글이었습니다. 실존하는 공포가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린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여성으로서 되게 많은 폭력과 차별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트랜스젠더로 트랜스젠더 사람들에 대한 혐오로 이렇게 가는 것은 방향이 아예 틀린 거고 사실 그거는 옳지 않죠. Prominent Massachusetts women's institution Smith College has changed its admission policy. 해외 여자 대학의 경우 대부분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여대는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역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별한 뭐 이제 성별 정정을 했다라고 하는 서류라든가 아니면 뭐 의사 뭐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서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거 자체를 이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정책을 이제 실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거는 받는 게 맞다. 우리가 포용해 내야 된다라는 원칙이 된 거죠. 합격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트랜스젠더 A씨는 결국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평범했던 그녀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입학을 포기했다는 소식 그 후 학교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조금 더 뭔가 진작에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그분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았을까? 혹은 여론을 조금 더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도 이거를 많이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되게 눈앞에서 그런 관계를 입학 포기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또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영화제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진작가 조선희 씨였습니다. 좀 파티처럼 찍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하다 아 되게 슬프네요. 글쎄요,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어떤 진정성과 원하는 것들을 제3자가 그걸 어떻게 폄하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성 인권 영화를 다수 제작한 변영주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는 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성숙된 사회가 되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녀의 입학, 그녀의 지속적인 직장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서류를 들고 누구에게나 허락된 권리도 트랜스젠더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별 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지금 그걸 통해서 이제 수술을 외과 수술을 해야 되고 뭐 관련된 진술서 인후보증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친구나 지인의 진술서가 있어야 돼. 이제 혼인 중이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혼인 중이 아니어도 자녀가 미성년이면 안 되고 어떤 판결에서는 이미 수술 다 하신 분이 했는데 그냥 자기가 보기에 남자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허가를 안 해준 사례도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법으로 금지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없다. 당신들은 그냥 트랜스젠더는 그냥 아무데도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존재를 그냥 박탈시키려는 것인데 그 사람들 보고 그냥 그 사람들 없애버리겠다는 거라 이게 사실상 그 사람들 그냥 정말 없는 존재를 하고 그냥 뭐 죽음에 그냥 이르도록 몰아가는 거랑 뭐가 다른지.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지 씨? 네. 아, 네. 모니카입니다. 뮤즈와 모니카 두 사람이 함께 산 지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양쪽 가족도 모두 허락했습니다. 내가 해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다 맛있었어. 진짜 너무 말려. 엄마. 뮤즈는 트랜스젠더 남성입니다. 10살이 됐을 무렵 사람들이 자신을 여성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내 거야? 많은 게 자기 거야. 자고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잠이 들었고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도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뮤즈와 모니카는 함께 개인 방송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티비 모니카. 뮤즈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수술 하려고 했던 병원이 지금 수술을 안 해가지고 원래 성소수자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해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는 거북이와 뮤즈 씨는 성전환 수술을 일부 받았습니다. 호르몬 맞은 지 15주차 되는 날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뮤즈 씨는 3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도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5개짜리를 항상 사는데 이게 저희 유튜브에도 그런 악플이 좀 달려요. 왜 남자가 되려고 하느냐, 뭐 왜 성별을 바꾸느냐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성별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남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났고 그냥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트랜스젠더들이 수술을 하고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건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표현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뮤즈와 모니카를 비롯해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원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갖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뭔가 혐오하거나 그러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있잖아요. 여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유 눈부시다. 상상 속의 존재도 특별하거나 이상한 사람도 아닌 누군가의 이웃이자 친구 그리고 가족일 뿐입니다. 숙명여대 법학과에 합격했다가 등록을 포기했던 트랜스젠더 A씨. 그녀가 PD수첩에 보낸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일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고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법조인이 되고 싶은 학생이었습니다. 강제 전역을 당한 변인수사사는 나라를 지키는 게 꿈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걷어내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직장을 잃게 하거나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에게 왜 세상 밖으로 나오는지 묻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되물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트랜스젠더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